친해지길 바라면서 카오스가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신혜리입니다. 오늘도 머나먼 수학과의 거리를 좁혀주실 세 분의 수학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천정입니다. 네, 아주대 박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현웅이라고 합니다. 그 세나수를 함께하면서 저는 한동안 서먹서먹하게 지냈던 수학하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가까워지고 싶은 수학 외에 그런 분야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수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관심이 있는 건 역사나 철학 같은 인문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 반가운 말씀이네요. 대학 때는 제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하긴 한 것 같아요. 역사나 철학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네. 수학 중에서도 조금 더 사람에 관계된 수학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암호학은 어떤 면에서는 수학과 이 인문학의 중간에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의 전공이신 암호학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 차차 해보기로 하고요. 박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제가 익숙하지 않은 거를 알아가는 거를 이렇게 그럴 때 좀 후회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는 잘 알려진 얼리 어댑터인데요. 새로 무슨 IT 기기, 뭐 새로 무슨 휴대폰 이런 거 나오면 누구 거를 뺏어서라도 꼭 써봐야 합니다. 요새 그러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새로운 기기 어떤 거 있어요? 아, 요즘은 ChatGPT랑 너무 친해지고 있고 아주 잘 놀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ChatGPT 이야기도 오늘 좀 강연하다 보면 중간에 나오겠죠? 맞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네.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떠세요? 아, 사실 제가 수학 이외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수학이랑 가깝기도 하지만 먼 인공지능이었고 그래서 수학으로 학위를 마치자마자 인공지능으로의 외도를 시작을 해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되게 생소한 분야이지만 그 수학을 공부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탐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수학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쓸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강의도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자 여러분한테 뭐 수학 말고 관심 있냐고 했더니 뭐 인공지능, ChatGPT, 암호학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네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아 역시 수학자들이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가 1회부터 대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나수가 3회를 마지막으로 대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될 텐데 오늘 스토리텔러인 천정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주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암호화된 데이터 상에서도 AI의 활용이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요즘 뭐 ChatGPT도 보실 거고 AI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 내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걱정도 드실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호한다 그러면 암호를 떠올리실 텐데요. 암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이제 물리적인 물체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 직관적으로는 금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금고를 하나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금고는 그런 안전한 보관 장소를 제공을 하죠. 우리가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여기다가 어떤 물건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닫고 금고를 열쇠를 잠그면 돈 안에는 안전하겠죠. 누가 그렇죠. 이걸 꺼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꺼내려면 당연히 이 똑같은 열쇠로 다시 열면 이 안에서 우리가 넣었던 물건을 다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우리가 데이터 세상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금고에 데이터를 넣고 열쇠로 잠금니다. 그리고 이것을 클라우드에 올려놔요. 네. 그러면 이거 클라우드에서 다운을 받아가는 사람이 내용을 알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추후에 금고에 열쇠를 전달을 해주면 그 내용을 다 열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잠그는 과정을 암호화라고 하고 푸는 과정을 복호화
그리고 이제 그때 필요한 열쇠를 비밀키라고 부르는데요. 네. 처음에 암호화 과정에서는 암호화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가져가더라도 안전하다가 비밀키만 건네주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초반부에 말씀하신 암호가 AI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말씀은 AI가 저런 키를 만들 수 있겠냐 없겠냐에 대한 이야기이신 건가요? 여기 암호에서의 전제는 네. 일단 네. 키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우에 네. 안전성을 논합니다. 그래서 키를 안전하게 보호하면 네. 안전하게 데이터가 보호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AI에게 암호를 적용을 하려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암호화된 데이터, 금고 안에 있는 물체를 AI한테 주는 건데 실은 AI는 그 상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금고에 든 건 아무도 꺼낼 수 없는 거고 암호화된 데이터는 아무도 복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AI가 이걸 활용하게 하려면 키를 줘야 됩니다. 근데 키를 주면 어차피 암호화하지 않은 거랑 똑같죠. AI는 그 데이터를 꺼낼 수 있으니까요. 현재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AI를 활용하려면 암호화를 안 하거나 암호화된 상태에서 키를 제공해야 되고 키를 제공하면 안전하지 않고요. 저희가 오늘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이 두 가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일각에서 뭐 군론, 타원곡선 이런 얘기를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친근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암호하고 수학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사실은 아직은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분명히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필요한 것은 암호화라는 한 과정을 했는데 비밀키가 없이는 그 역과정을 할 수 없는 어떤 함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일방향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네. 수학입니다. 함수는 네, 수학이에요. 함수. 네. 그래서 이 일방향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가 암호를 만드는 기본이고 저희가 그것을 수학적 난제 혹은 암호학적 난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암호를 만드는 데부터 수학적인 함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네요. 박 교수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또 저만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암호화, 복호화 이런 얘기하시니까 저는 뭐 어린 시절에 읽었던 탐정 추리소설 막 이런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MI6나 CIA 같은 정보기관들이 뭐 암호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이 암호 일상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쓰지 않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널리 쓰이고 있는데 패스워드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교통카드에도 암호가 들어가 있죠? 네, 좋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암호를 쓰고 있는 곳이. 아, 휴대폰 잠금 안 쓰시나요? 안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 패턴. 보여, 패턴으로. 네, 그것도 네. 암호. 아, 그렇죠. 그 네. 패턴도 암호네요. 그것도 암호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더 심각한 분야에도 우리가 쓰이고 있죠. 심각한 분야? 저희가 은행에 거래를 하려면 은행에 꼭 가야 되나요? 아니죠. 모바일 뱅킹. 모바일 뱅킹을 하는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당한 사용자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쓰이는 것이 이제 인증서, 공인인증서, 네. 공공인증서라고 부르는 뭐 것들입니다. 금융인증서, 뭐 네. 인증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아, 그런 것들이 다 암호겠네요. 생각해보면. 은행, 예. 은행 거래를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해준 게 암호고요. 사실 더 나아가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원리에는 신용카드 번호 같은 정보를 암호화해서 보내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암호화해서 보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 번호는 알려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 받은 당사자만 열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넷땡땡에서 저희가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서 결제를 누르면 그 16자리인가요? 그 번호가 넘어가는데 그게 숫자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쌓여서 넘어가는 건가요? 네, 금고에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용카드 번호 누르는 거 너무 찜찜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그 안 누르거든요. 신용카드 번호 누르는 방식의 결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좀 불안했단 말이에요. 제 번호가 노출되는 게 암호화 되는 줄 알았으면 안 찜찜해도 될 뻔했어요. 네, 오히려 통신로는 잘 보호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어깨 뒤에서 보는 아이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암호를 전문적으로 알지 않으신 분들도 암호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아마 접하는 거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보면 어떤 암호가 나오나요? 열려라 참깨. 이게 이제 패스워드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3000년 전부터 이런 패스워드들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사용되었던 암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암호화. 그러니까 이제 패스워드 말고 암호는 시저 암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시저 암호는 알파벳을 그렇게 대체하는 겁니다. 단순 대체 암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암호는 2000년간 많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100여 년 전에 셜록 홈즈 아시죠?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라는 책에도 보면 춤추는 인형의 비밀? 뭐 이런 제목이었었는데요. 저희 지금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그림이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본 기억이 나요. 그러세요? 네, 셜록 홈즈 소설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암호 해독하는 걸 다 아시겠네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해독을 하냐면 그 그림을 잘 보다가 빈도수를 세게 됩니다. 같은 모양의 인형이 자주 등장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인형의 빈도수를 세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낸 다음에 그 통계에 따라서 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뭐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A. I. 아닌데요. 영문학과 나오시다고 하셨어요. E. E입니다. E. 그 다음에 T. T? 예, T. 네. 이렇게 빈도수를 조사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자를 E나 T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나오는 자를 이제 또 다른 글자로 가정하면서 풀어봅니다. 지금 두 번째로 떠 있는 무슨 타자기 비슷하게도 생긴 저 그림은 뭘까요? 저거는 에니그마라는 기계인데요. 아, 에니그마. 2차 세계대전 때 널리 쓰였던 암호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암호학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학적으로도 훌륭해서 즉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자기처럼 생겼다고 하셨는데 타자기처럼 실제로 치면 돼요. 그러면 평문을 치는데 암호화되지 않은 말을 치는데 그러면 타자기에는 암호문이 찍힙니다. 그게 암호화네요, 그러면. 암호화하는 기계인 거죠. 그럼 복호화는 어떻게 해요, 저 기계는? 놀랍게도 저기는 똑같은 키를 세팅을 해놓고 암호문을 치면 평문이 나옵니다. 대단한데요? 네, 기계가 두 개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런 기계에서는 A를 3으로 보내고 B를 4로 보내고 이런 규칙이 저장돼 있는 건가요? 네, 규칙이 저장돼 있는데 그 똑같은 규칙을 계속 쓰게 되면 저 기계만 훔쳐가면 이제 암호가 해독되겠죠. 그래서 저기엔 비밀키라는 걸 넣어서 그걸 계속 바꾸나 보다. 예, 첫 번째 글자를 암호할 때 암호와 두 번째 알파벳을 암호할 때 암호 세 번째 알파벳을 암호할 때 암호를 다 다른 걸 씁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암호화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해져서 나중에 복호화할 때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정말 지금 벌써 조금 얘기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흥미진진한데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암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얘기를 좀 시작을 해 주실 건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암호를 이제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암호를 분류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패스워드 같은 암호가 있고 1세대 암호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음에 금고 말씀을 드렸죠. 금고와 같은 2세대, 그 뒤에 이제 3세대, 4세대까지 네 종류의 암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1세대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네, 1세대 암호는 저희가 가장 흔히 쓰이는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안 쓰시는 분은 별로 없겠죠. 패스워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곳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곳에 쓰이게 쓰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패스워드 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내 패스워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패스워드를 자주 바꿔야 되는 것. 맞아요. 이런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이 안 나니까 맨날 패스워드 찾기를 해야 되잖아요. 전 하나하고 다 통일했습니다. 그럼 또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패스워드를 좀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그거 너무 궁금해요. 너무 실용적이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실용적이에요. 패스워드가 완벽히 안전하다 하는 건 어렵습니다.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암호를 만드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다소 조금 덜 불편한 암호를 만드는 방법은 있겠죠.
암호를 만들 때 모든 웹사이트에 다 다르게 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들 같은 암호를 돌려서 쓰기 마련일 텐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안전도가 다른 두 웹사이트에 같은 패스워드 쓰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취미로 보는 중요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패스워드를 은행 뭐 이런 데다가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웹사이트는 그렇게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해킹당하는데 네. 그런 데는 그냥 아무 패스워드나 쓰고 안전해야 되는 거에는 좀 별도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때때로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한테 알려주거나 아니, 저 아까 저더러 뒤에 있는 아이들을 조심하라고 그러시더니 교수님 아이디랑 패스워드 공유하시면 안 되죠. 뭐 넷플릭스 패스워드를 아이들이랑 공유한다거나 이런 요새 또 공유 금지돼가지고요 교수님? 가족끼리는 할 수 있죠. 가족끼리는 할 수 있나요? 아, 네, 가족끼리는. 그런데 그런 패스워드랑 제 중요한 은행 비밀번호 같은 걸 공유하면 안 되겠죠. 이게 한 가지 원칙. 즉, 제가 관리해야 되는 패스워드를 좀 클래스를 나눠서 안전 등급이 높아야 되는 패스워드는 정말 어렵고 중요한 걸 쓰고요. 자주 쓰는 덜 위험한 곳에 쓰는 패스워드는 좀 쉬운 걸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더라도 왜 인간은 그렇게 짧은 패스워드도 기억하기 어려울까요? 우리는 머리가 너무 나쁜 건가요? 저는 다 여기저기 다르게 해놔가지고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이제 인간의 능력이 난수를 기억하는 데에는 별로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화, 자, 진화 과정에서 무작위로 만들어진 수를 기억하는 데는 그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이 사람들이 기억을 잘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미가 통하는 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떤 법칙에 따라서 배열된 수 그런 거는 기억하. 근데 그런 거 쓰지 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길게 쓰겠다고 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굉장히 길죠. 근데 이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동해만 추정을 하면 나머지는 어떤 건지 알게 되겠죠. 제가 그러면 한 가지 패스워드를 써볼게요. 이게 찾기 쉬운 건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보면 초성 퀴즈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퀴즈? 보통 이응 지읒은 인정이거든요. 아, 네. 아주.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재밌게 보았던 오징어 게임. 또 드라마로 가면 좀 쉽겠죠. 그 다음에는 요즘 꽃이 많이 피어 있죠. 진달래. 자, 그럼 그 다음은 뭐죠? 블랙핑크.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수님만 아는 초성 퀴즈네요, 답을. 아,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하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또 다른 드라마로 바꾸면 되겠죠. 저 암호는 어려운 암호인가요? 쉬운 암호인가요? 사실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밀키를 만들 때 쓰는 암호학적 원리 중에 하나가 무작위로 수를 만든 다음에 그 수들에서 일부를 탈락시켜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원리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 패스워드는 꽤 어려운 패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무질서도가 높은 암호처럼 보입니다. 봤을 때.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한글 자모를 이용해서 했는데 보통 우리가 패스워드를 만들 때는 영어, 숫자, 특수기호 이거를 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시오 뭐 이렇게 디렉션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특수문자를 넣으라 그러면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22 진달래라든지. 근데 더 나아가면 제 패스워드도 들통이 날 수 있으니까 네, 저희... 각자의 방식을 넣을수록 더 안전해집니다. 자주 바꾸면 그럼 상대적으로 안전한가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제 벌써 10여 년이 됐는데 2013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리서처 연구자가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로 패스워드를 자주 바꾸면 안전해지는가?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요? 그 이유는 이게 인간의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패스워드를 자주 바꾸게 되면 그게 불편하니까 그거를 보완하려는, 편리하게 보완하려는 다른 노력을 합니다. 즉 적어놓는다든지 쉽게 만든다든지. 실제로 여러분도 아마 패스워드를 처음 만들 때는 되게 공들여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만 바꾸면서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안전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였고요. 네.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자주 바꾸는 것도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그 수많은 사이트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바꾸세요. 막 그러면 무시하면 그 다음에 또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귀찮게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연구 보고서를 좀 읽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언론에서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실은 이제 초기에 패스워드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연구자가 그런 이제 룰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는데 90일에 한 번씩 바꾸라고? 뭐 좀 자주 바꾸고 이런 룰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람들이 그 룰을 전파가 돼서 따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처음 만든 분이 있어요. 오, 그럼 그분이 커밍아웃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아. 후회한다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네. 너무 세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룰을 한번 또 만들어 보죠. 뭐 우리 암호학의 대가이신 우리 천 교수님이 그러면 우리 패스워드는 얼마만에 한 번씩 바꾸는 걸로 하자 하고 룰을 한번 다시 정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는 좀 얘기하기 불편한 진실도 사실 숨어 있어요. 뭐냐면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주 바꾸라고 했는데 개인이 안 바꾼 경우와 자주 안 바꿔도 된다고 얘기한 경우와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개인한테 미룰 수가 없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자주 바꾸라고 하는군요. 그것까지는 제가 대답할 수 없겠습니다. 저희가 패스워드 1세대 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2세대 암호는 뭐예요, 선생님? 휴대폰을 생각을 해보죠. 휴대폰에 패스워드를 치거나 그 패턴을 넣으면 휴대폰 안으로 들어가죠.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는 행위를 인증, 들어갈 때 거치는 절차를 인증이라고 합니다. 네. 컴퓨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증을 거치고 나면 데이터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컴퓨터는 여기 있는 하드디스크를 빼서 컴퓨터를 연결을 하면 암호를 몰라도 하드디스크 읽을 수 있어요. 네. 즉 대문을 거치지 않고도 창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핸드폰을 창문으로 들어가 보죠.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핸드폰을 빼앗겼어요. 근데 그 수사기관 안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못 푼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왜 컴퓨터랑 다르죠? 그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거기에는 핸드폰에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패스워드 말고 데이터를 난수로 바꾸는 2세대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스마트폰을 들어갈 때 인증을 거치지만 거기 스마트폰은 한 단계가 더 있어서 모든 거기에 있는 데이터는 암호화를 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꽁꽁 숨겨놔요. 그 안에다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게. 그래서 이걸 가져간 사람도 비밀번호를 찾지를 못해서 패스워드와 다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그 데이터를 복호할 수가 없어요. 모든 회사 제품이 동일한가요? 네, 지금은 동일합니다. 실은 아이폰이 보안으로 유명했던 이유는 아이폰은 굉장히 초기부터 디스크 암호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장장치는 항상 암호화돼서 저장이 돼서 저장장치를 꺼내가도 읽을 수가 없도록 만들었고요. 갤럭시의 경우는 버전 8부터 2017년 그 정도부터는 디폴트로 암호화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아마 스마트폰은 다 디스크 암호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세대 암호는 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것 같은 유형의 암호를 2세대 암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세대 암호는 그럼 뭐냐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2세대 암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한 키를 비밀키라고 부르는데 동일한 비밀키가 있으면 암호문에서 원래의 평문을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은 사람과 그거를 나중에 보려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지금부터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실생활에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비슷한 네. 건지. 그 아파트에 보면은 무인 택배함이 있잖아요. 그 무인 택배함에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할 때 그 비어있는 택배함을 골라서 물건을 넣고 비밀번호를 해서 닫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받으실 분한테 어떤 택배함에 넣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뭐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그 택배함을 찾아서 그 알려준 비밀번호를 치면 열 수 있어요. 그러면 넣은 사람하고 꺼내가는 사람이 동일한 비밀번호를 쳤으니까 이게 대칭 키가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아, 진짜요? 진행자님 너무 훌륭한데요. 제가 네. 아무리 25년을 가르쳤는데 네. 이 사례는 들었던 사례 중에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 것 아, 같아요. 정말요? 어쨌든 네.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 1세대 암호보다는 좀 더 안전한 거예요? 1세대 암호는 인증만 통과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다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마다 해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아까 우리가 알파벳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쓰는 대칭 암호인가요? 그것도? 그 시저 암호라는 거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2세대 암호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시저 암호 대표적인 2세대 암호인데요. 네. 이제 2000년 전에 시저는 어떻게 했냐면 평문이 있으면 알파벳의 수열이 있으면 알파벳을 세자 뒤에 알파벳으로 대치하는 암호를 고안을 했습니다. 아 그게 시저가 쓰던 암호라서 시저 암호예요? 네. 시저가 아. 가족과 측근들하고 썼던 암호라고 해요. 예를 들면 A는 B, C, D가 되고 B는 C, D, E가 되고요. 물론 Z는 A, B, C가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네. A, B, C, D를 이제 D, E, F, G 이렇게 암호를 하게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암호문이 있으면 거꾸로 뒤로 세 칸을 이동을 하면 이제 평문이 만들어집니다. 네. 자, 이걸 한번 해독을 해보죠. L, O, R, Y, H, PRX. 저 이거 벌써 간파했는데 저는 아니, 가만히 있을게요. 선생님. 박현재 교수님한테 맞추라고 그러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 교수님. 저를 뭘로 보셨는데. 저는 암호학을 대학에서 한 두 번인가 강의 들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교수님 지금 잠잠히 계시는구나. 너무 쉬운 거였구나. 이게 왜 이렇게 쉽게 해독을 하실 수 있죠? 왜냐면 아까 그걸 봤잖아요. 그 문자열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게 이제 여기서 키가 3인 겁니다. 3. 키를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독을 했죠. 그래서 키 3 대신 4나 5, 뭐 7, 12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더라도 너무 가짓수가 적잖아요. 네.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서 다 조사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쓴 이제 암호가 이 26자의 알파벳을 다른 26자로 대치하는 겁니다. 그럼 가짓수가 26의 계승, 26의 팩토리얼이 돼서 대략 4 곱하기 10의 26승?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좀 맞추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맞추기 어려워지는데 그게 이제 아까 춤추는 인형처럼 네.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독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애니그마 암호도 말하자면 2세대 암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고전적인 2세대 암호 중에는 가장 복잡하게 만든 암호였고요. 네. 우리가 암호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이야말로 암호가 승패를 가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시면 2차 세계대전 때 무선통신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유선통신은 도청이 꽤 어렵겠죠. 뭔가 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무선통신은 비행기가 추격을 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비행기에게 명령을 전달하면 우리 비행기만 들을까요? 적군의 비행기도 듣겠죠. 암호가 꼭 필요한 그런 전쟁이 되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암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 독일군 측은 이런 훌륭한 암호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제 전략 전술을 활용하게 되었던 거고요. 반면 이 암호가 깨지면서 독일군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독일군이 애니그마를 이용해서 암호화한 그 통신을 내보냈는데 네. 그거를 연합군에서 다 풀어냈다는 거죠? 오랫동안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유명한 일화가 앨런 튜링의 영화도 이제 유명했었는데요. 앨런 튜링이 이 암호를 해독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 영화 보셨어요? 이미테이션 교수님도? 게임. 그러니까요. 네. 저도 봤어요. 이미테이션 게임에 보면 그 앨런 튜링과 여러 수학자, 물리학자, 언어학자 등이 모여서 암호를 깨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애니그마 기계를 입수를 해서 원리를 분석하고 그러더라도 이제 비밀키가 없으니까 깰 수 없었는데
앨런 튜링이 이제 이것을 깨는 수학적 이론을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콜로서스라는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콜로서스. 네, 네. 사실은 그 콜로서스라는 기계가 지금 우리가 아는 컴퓨터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질문 하나만 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네. 암호학은 잘 모르지만 암호가 대충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그게 뭐 이런 거잖아요. 알파벳 A를 숫자로 대응시키고 B도 또 특정 숫자로 대응시키고 그러면 그 숫자들의 열을 보고 반대로 해독을 하는 거일 텐데 이 변환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도대체? 앨런 튜링은 이런 암호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독일군이 그 당시에 이제 암호를 할 때 어떤 패턴을 추정을 했었는데 날씨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weather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암호화 방식은 모르는데 암호문과 그거에 해당되는 평문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거로부터 암호화 방식을 추정하는 역으로 다 이렇게 추정을 해본 거군요. 예, 암호화 키를 추정하는 어떤 수학적인 방법을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애니그마가 깨졌다고 해서 2세대 암호가 다 깨진 건 아닙니다. 네. 이제 현대에서는 현대적인 이제 2세대 암호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스탠다드라고 해서 AES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준 암호들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암호들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아, 네. 충분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애니그마보다도 훨씬 안전하다. 네. 실제로 현재 암호가 추구하는 암호 안전성은 네. 우주가 끝날 때까지 해독을 해야 풀까 말까 한 수준 이런 정도를 타겟으로 합니다. 아, 네. 2세대 암호를 벌써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세대 암호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전성은 우리는 항상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네. 기능성을 추가하는 것을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네, 네. 그러면은 3세대 암호도 궁금한데 좀 빨리 알려주시죠.